굳이 지금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미드필더에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대표팀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. 제가 이제 대표팀을 하면서도 이제 그 밑에 있었던 지금 후배들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K리그에서도 저 외에 또 뭐 오늘 경기를 했던 수원이나 또 전북이나 뭐 울산이나 좋은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제가 뭐 대표팀에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저는 작년에 제가 FC 서울에 입단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반년 동안 사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팬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미안함이 있었고 또 구단에게도 좀 많은 미안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계훈련 때부터 준비를 상당히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결과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고 일단은 FC 서울에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싶고요. 이 팀이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올해에는 좀 이 FC 서울 팀이 좀 상위권에서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한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